말씀 부탁드립니다. 오랜만에 몇년 만이지? 2년 만인가? 1년 만인가? 정신 차리자. 아무 생각도 없지만 왜 아무 생각이 안 들지? 미쳤나? 너무 쉬울 것 같아서 그런 거 아니야? 그럴 리가 없잖아. 텐트인데. 그래도 거의 옛날에 끝낸 거나 마찬가지였었으니까. 안전하게 하십시오. 예. 맨 처음에 사고를 쳤던 기억이 난다. 그래, 너의 본능을 믿어. 어? 너의 본능. 아, 근데 종아리 자꾸 쥐가 날려, 쥐가 날 것 같아. 아직 시작도 안 했어. 과자? 매스? 아, 이쪽이었어. 뭔가 여기 넘어가서 뭐 하나 쳤던 기억이 나는데? 뭐 하나 치면 좋을 것 같아. 점상을 치면 후회할까 안 할까?
쌈 안 먹고 왔지? 어? 쌈 삼 가져왔어? 응. 아, 그냥 삼. 거리가? 거기 아마 올라서서 점치로를 하나 쳤던 것 같기도 하고. 오른쪽에. 오른쪽인가? 왼쪽인가? 아무튼 어디다가. 응. 위에는 또 좀 넓었으니까. 거기, 거기서 안 되고 넘어가서 해야 돼? 응? 캠. 이렇게 치는 거라고? 또 치고 싶은데, 나 쳐. 잘 먹었어? 쉬었다가 좀 길게 빼는 게 안 나빠. 킥도 하나 하는 게 안 나빠. 너의 본능에 맡겨. 아. 다 왔다. 이렇게 어려웠다고? 다 오른쪽에 있는 것 같은데. 다 왔어, 다 왔어. 다 왔다.
가자, 나 왔다. 왔다. 예. 25분. 25분. 이거 회실 어떻게 할까 오빠? 내려오면서 해도 될 거야, 아마. 축하합니다. 오늘도 역시 땀이 쫄아서 내려왔다. 제일 짜증난 게 뭔지 알아? 이거 팔을 넣었는데 이게 자꾸 이렇게 옷이 이렇게 걸레 짝이 됐어 갑자기. 이게 안 들어가는 거야 여기가. 아 거기 너무 두꺼워. 그래서 막 이러고 다시 넣고 막 이래. 자 다음 주자. 잘했다. 다음 주자. 집에 가야지.